마스크팩 아니에요? 네. 네. 마스크팩인데 요게 비법입니다. 티스푼. 아, 티스푼이요? 네, 요거. 티스푼. 마스크팩을 일단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주유소에서 가득 넣으면 하나씩 줬는데 그렇죠. 안 줘요, 요즘요. 네. 집에 계신 마스크팩을 할 때 그냥 붙이시잖아요. 네. 그게 덜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붙여요? 이걸 떼가지고 네. 여기 한번 붙여볼까요? 지금 이게 아 오늘 손이 호강하네요. 네. 손이 호강하죠. 각질이 네. 정돈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약간 뜨죠? 네. 아무리 네. 잘 붙인다고 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좀 아 기포를 빼주는 거구나. 네. 밀대처럼. 기포가. 근데 이게 손보다 사실 얼굴에 기포가 더 많아서 코라든지 그렇죠. 요 눈가라든지 코 요런 데는 떠 있거든요. 그럼 사실 마스크팩만 잘해도 아이크림 안 발라도 되는데 요게 떠 있으니까 이게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기포 없이 아주 분위 네. 없이 빈틈 없이 그리고 손인지 예쁘다. 예쁘네요. 예 그리고 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이게 네네. 끝이 아니에요? 요걸로 요 조그만 거 다 있으시죠? 요걸로 이제 지압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은데 티스푼으로요? 예 여기가 거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료가 바로 여기 자 거료 예, 눈 아래 콧방울역 여기예요. 여기 여기를 요걸로 요렇게 뒤집어서 네, 뒤집어서 요기로, 예 요렇게 눌러요? 예, 압을 주시면 본인, 되고요. 본인이? 네, 본인이.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요러면 잘 보입니다. 누르 안 가려 가지고. 아, 요렇게. 예. 여기가 환하게 피부를 안색을 밝혀 주는 곳이에요. 그래요? 나이 들고 각질 칙칙해지면은 얼굴이 진짜? 좀 검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미백 제품 쓰는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가 진짜요? 있고요. 근데 이게 시원한데요? 은근? 시원해요. 네. 속근육을 지금 만져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뾰족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티스푼 뒤로 해 주시면 동그란 걸로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약간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어서 따뜻해졌을 때 하시면 이게 마스크팩 흡수도 좋아지고 그만하세요. 네. 또 경련 일어났어. 눈이 눈이 튀어나와. 시원해요? 네. 눈이 커지는데? 한 군데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네. 턱 아래. 아까는 여기였죠? 네. 요 턱을 받치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어, 이건 아픈데? 요게 관료라고 합니다. 관료? 관료라는 곳이에요. 아, 전 관료하고 안 친해요. 알고 있어요. 네. 여기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아, 이걸 올려요? 예, 네. 네.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어우, 이건 아파. 그래서 한 1cm 정도 내려온 고기를 요 뒤쪽으로 하시면 자극 없이 여기로 해주실 수가 있고 미지근하게 데펴져 있기 때문에 피부 체온하고 유사하잖아요. 그럼 마사지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약간 입꼬리가 이렇게 하니까 살짝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셨어요. 여기 관절 밑까지. 근데 시원하긴 합니다, 진짜로. 네, 시원한 곳이에요. 오, 좋다. 아까 위에 거료랑 다르게 여기는 시원한 게 맞고요. 시원하다 느껴질 때까지 그냥 하시면 돼요. 너무 세게 하실 필요도 없고 거기는 뭐냐면 탄력. 탄력.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 네, 좋아요. 이쪽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 근데 이렇게